이데일 TV 인사이트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오늘 그 앞에서 이제 제목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네이버 치지직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인데 지금은 이제 수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회사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네이버 취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트위치라는 아마존 회사면서요.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한국 시장 우리 철수할래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네이버와 이제 취직과 숲 얘기를 하기 앞서서 조금 이제 회고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갑자기 트위치가 그 당시에 1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얘네가 갑자기 한국 시장을 철수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한 6개월 전 얘기라서 그 지점부터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트위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자회사가 운영하는 외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게임 스트리머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면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상륙하면서 대형 스트리머를 순차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토종 스트리머 플랫폼을 누르고 업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돌연 지난해 12월 6일 트위치는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합니다. 네. 한국 서비스를 올해 2월 27일까지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당시 국내에서만 670만 명 정도의 이용자를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업을 접겠다라는 결정이 나와서 이용자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철수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예, 2등, 3등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뭐 그래. 뭐 1위 업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1위가 그렇죠.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좀 시장에서도 그렇죠. 왜 그럴까 궁금했었던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위치가 발표한 입에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트위치는 당시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표면적 이유로는 과도한 망 사용률을 꼽았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KT, LG U+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요. 예. 다만 트위치의 설명과 달리 업계에선 트위치가 자체적으로 다소 헐거운 수익 모델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원인으로 짚은 게 시각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위치 비즈니스 모델이 좀 헐겁다. 좀 헐겁다라는 표현은 좀 미흡했다.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 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타 플랫폼과 달리 트위치는 스트리머 후원을 플랫폼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에게 후원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트위치는 그 사업 모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별풍선 같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부 이제 상품을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이 조금 더 헐거운 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그럼 주된 수익원은 광고인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대형 경쟁사 시장이 겹쳐서 규모에 비해서 실익이 높지 않은 이런 구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어찌됐든 간에 트위치는 지난 2월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예. 현재 한국을 가입국으로 선택한 스트리머는 트위치에서 방송은 가능하지만 수익 창출 등 주요 서비스는 이용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이 과도한 망상류 예, 우리 수준이 그랬어요? 아, 그거는 이제 평가 기준이 좀 마다 다른데 기업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하니까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그 글로벌 빅테크들도 있고 아시아나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좀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안 내면 제일 좋죠.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때도 이제 뭐 무임승차다 사실 그런 그렇죠, 논란이 있었던 있었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들어와 보면. 네. 1등이 빠져나가면은 남는 공백이 굉장히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스트리머 쪽에 특히 경쟁사가 이제 아프리카 TV였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치즈직이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뚫기 위해서는 들어왔다. 이제 이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 치즈직 이 두 회사가 트위치가 빠진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 시장 변화는 그런 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선언 직후부터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좀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는 네이버의 시장 진출이 꼽힙니다. 네. 네이버는 트위치 철수 선언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베타 버전으로 치즈지기란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스트리밍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트위치와 국내 시장 선두 자리를 두고 경쟁해온 아프리카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대목인데요. 당초 트위치 철수의 수혜를 온전히 흡수하려는 그렇죠. 전망과 달리 네이버란 네. 강력한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자칫 시장 확대라는 기대가 공연불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네. 회사는 그래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명을 SOOP, 그러니까 숲으로 변경할 정도로 생태계 확장에 주력했는데요. 서비스를 대폭 개편하고 트위치 스트리머를 다수 영입하는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면서 시장 확대 기회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선언과 동시에 스트리밍 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예. 숲과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형 플랫폼인 치즈지기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사 모두 트위치의 빈자리를 꿰차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대형 스트리머의 영입과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면서 경쟁을 펼쳐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치즈지기 처음에 나올 때 그 웹툰 작가 유명한 이말년 씨, 그렇죠. 그 양반이 네. 뭐 어디로 가네 트위치에 있었는데 네, 네. 뭐 치즈지기로 가네, 최대어였죠. 뭐 숲으로 네, 가네, 맞습니다. 네, 그랬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특히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뭐 6개월 가지고 물론 속단하긴 이른데 결국 두 회사밖에 좀 없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네, 그렇게 실시간 방송의 전문 플랫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유튜브나 일부 팬덤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은 그러니까 트위치가 1등을 했던 이 시장은 결국 지금은 숲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하고 그다음에 네. 네이버 치즈 이 두 개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되는 맞습니다. 건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치즈지기의 철수 6개월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그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던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최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정황이 좀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예. 스트리밍 플랫폼 흥행을 결정짓는 건 대형 스트리머의 이동도 현재는 조금 정리가 되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른 이용자의 이동도 어느 정도는 안착된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트위치를 주로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치즈지기과 숲 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내게 적합한지를 선택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고착되면서 현재 구조가 최소 1년은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안착 수준, 마무리 수준이다. 안착한 그렇죠. 느낌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요? 그 지점을 좀 비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데요. 트위치 한국 시장 철수 네이버와 숲 모두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 나눠 먹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근데 재미있는 지점은 네. 양사의 성과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이게 사뭇 대조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네이버의 치즈지기 사용자 수 측면에서는 트위치의 빈자리를 꿰찼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용 시간에서는 숲과 두 배 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용자 수, 그다음에 이용 시간 이 두 개의 큰 틀이다.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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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라 숲보단 그 치즈지기 트위치의 공백을 더 빨리 메우리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치즈지기를 내놓으면서 서비스 지향점으로 트위치의 정체성인 게임 특화 스트리밍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트위치에서 활약한 스트리머는 물론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TV 역시 숲으로 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대규모 변화에 나서면서 치즈직 못지않은 트위치 철수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선 도리어 네이버가 치즈직의 공백을 메운 모습이지만 실질적 사업적 실익은 숲이 챙긴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이버가 야심차게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플랫폼 구축 투자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실익은 크지 않은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실속은 이제 숲이 챙겼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좀 나왔죠. 한 6개월 맞습니다. 지났으니까 예.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네. 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IGA Works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의 모바일 인덱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양사가
양사의 주요 사용 지표를 보면은 네이버의 치즈 갭이 5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9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6월 수치인 거예요. 주간 활성 데이터 수라서 한 주에 150만 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지난 5월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29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철수를 공식화하기 전인 2023년 11월 사용자 수는 27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치직이 기존 트위터 사용자의 대다수를 흡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수는 맞습니다. 예. 예, 반대로 숲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23년 11월 그러니까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하기 전에는 22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2024년 5월 235만 명 수준으로 현재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트위치는 지속해서 그 사용자 수가 떨어졌고 그 이만큼의 규모를 치즈직이 흡수를 한 구조입니다. 저 뚝 떨어진 이제 선 그래프가 치즈직이고 맞습니다. 그 위에 이제 파란색이 숲, 그다음에 연두색이 네. 치즈직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예, 사용자 수 변화에서는 숲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즈직은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사용자 수는 그 플랫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 사업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그 성장을 기록하는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자 수만 본다면 사실상 치즈직이 숲을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스트리밍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의 그 팬덤 결집도 그리고 플랫폼 수익 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이용 시간 측면에선 숲의 상승이 두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속이 낮다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예. 예. 숲 앱의 총 사용 시간은 2023년 11월 3,322만 시간에서 2023년 5월 4,207만 시간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트위치의 한국 철수를 전후해서 약 27%의 상승을 보인 겁니다. 예. 네이버 치즈직 역시 서비스 시작 후 빠르게 앱 사용 시간을 늘려서 2023년 5월 기준 2,281만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양사의 총 사용 시간은 시장이 고착화된 현재 1.84배 정도를 보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에 더해서 업계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유료 사용자당 평균 수익, 그러니까 흔히 ARPU라고 불리는 수익성 지표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인 인당 평균 시간 사용 시간에서도 치즈직과 숲의 차이가 두드려졌다는 지점입니다. 올해 그 5월 기준 이용자는 치즈직에서 한 달간 평균 약 600분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숲 앱의 이용자는 인당 약 1,07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당 평균 사용 시간에서도 치즈직이 약 1.8배 뒤처지는 구조로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용자 수 측면에선 치즈직과 비교해 숲이 우위가 2.8%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용 시간에서는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플랫폼의 이런 차이는 최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6월 치즈직과 숲 앱의 주간 그 이용자 수 지표를 보면 사용자 수 측면에서는 치즈직의 우위가 사용 시간에서는 숲의 우위가 지금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여쭤보기에 앞서서 혹시 트위치가 빠져나온 다음에 이 스트리밍 시장 자체의 사이즈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아니면 하향입니까? 최근에 스트리밍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우리나라성도 글로벌 추진하게 되면서 파이가 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실속이 두 배 가까이 차라면은 숲이 사실 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익성 측면에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 거라고 보세요? 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했던 다양한 전문가들의 말을 좀 종합하면은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종료 후 진행된 양사의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이버는 게임 특화를 방향성으로 잡았지만 숲은 콘텐츠 다각화에 집중하면서 각기 다른 수혜를 봤다라는 분석인데요. 네이버와 숲 모두 트위치의 공백을 노렸지만 접근 방식에선 사뭇
그 다른 이제 예. 결과를 이제 보인 셈입니다. 치징 역시 그 서비스 초기엔 게임 특화의 중심을 둔 다양한 컨텐츠 생태계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시범 서비스 출시 20일 만에 일부 스트리머의 우길기 노출이나 선정성 등 일탈 행위가 나오면서 관리 미흡의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예. 이는 네이버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사는 이에 따라서 치징을 점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운영 기준은 지난 5월 9일 치징의 정식 출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고요. 네이버가 치징을 내놓으면서 다양성 측면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대신 게임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고도화하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은 것은 이제 확인되는 사례로 좀 분석이 됩니다. 기존 트위터의 포지션인 게임 특화 플랫폼이란 평가를 스트리머와 이용자로부터 받으면서 그래도 습과 양강 구도는 형성을 했다라는 성과를 올렸다는 게 이제 공통된 관측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20년간 스트리밍 산업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온 숲 역시 수혜를 입었는데 숲은 그간 오랜 시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했고 여기에 기존 스트리머가 녹아들면서 사용자 시간이라는 그 성과를 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숲이 트위치 한국 철수 이후 적극적으로 스트리머 영위에 나섰고 합류한 이들은 현재 숲의 콘텐츠에 맞춰서 이제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이제 사용 시간 확대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TV가 그 별풍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원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 숲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실은 기사화되는 거 보면 뭐 별풍선을 누가 뭐 매덕 뭐 몇십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는 건 그것만으로도 숲한테는 그렇죠. 아프리카 TV한테는 성과만 보면은, 예, 네, 그렇죠. 마케팅 네.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 수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쓰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숲이 치징보다는 분명히 낫다 이 말씀을 네,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오랫동안 접속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충성도도 있고 팬덤도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숲 같은 경우는 실적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수치가 결국은 맞습니다. 특히 상장사니까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예.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용시간 측면에서 상승을 이룬 숲은 올해 1분기에 매출 949억 원, 영업이익 285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트위치 철수에 따른 수혜가 완전히 본격화되지 않았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매출은 3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4.77%포인트 상승한 약 30%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개를 11원 매출을 올리면 30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숲은 특히 이 기간 전체 매출의 82.9%에 해당하는 약 787억 원을 플랫폼 사업 부분에서 올렸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11% 상승한 수치입니다. 플랫폼 사업 부분의 매출은 흔히 별풍선으로 불리는 플랫폼 내 기부경제 선물과 유료 아이템 상품인 큐뷰 등에서 나오는데요. 트위치 철수에 따라 사용시간이 급증했다라는 점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을 정황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적 이외의 지표에서도 좀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숲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 평균 채팅 횟수는 약 4억 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위치 서비스 중단과 사명 변경이 이루어진 지난 3월에는 채팅 수가 4억 2천만 회를 이제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예. 1초마다 약 154번의 채팅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한 버추얼 스트리머가 숲에서 방송을 처음 진행했을 당시 1초에 무려 789회 채팅이 올라오며 역대 초당 최대 채팅 횟수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트위치 철수의 수혜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수혜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올해 또 1분기에 숲에서 최초로 방송을 켠 스트리머도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57% 증가했고 지난 2월에는 숲에서 최초로 방송을 시작한 스트리머 수도 6천 명을 돌파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1초에 700번 넘게 채팅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네, 참여를 한다는 얼마나 방식입니다. 막 서버가 아주 막 불이 났겠네요. 네. 이제 1분기 성적표를 봤는데 좋죠. 좋고 잘하고 있다라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고 아까 정 기자 말씀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장사 입장인 이 수배 입장에서 봤을 때 2분기 성적표 1분기보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네, 네. 2분기 성적표에 대한 뭐 컨센서스가 나왔습니까? 네, 좀 그 부분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트위치가 철수 한게 지난 2월이고 올해 6월까지도 숲의 사용 시간에 우위가 나타났으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2분기에 더 두드러졌을 겁니다. 아직 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증권사들은 숲의 2분기 실적을 모두 다 상승하리라고 점쳤는데요. 예. 네, 금융정보원 제 FN 가이드가 집계한 숲의 올해 2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1044억 원, 영업이익 288억 원입니다. 증권사들은 숲이 올해 2분기에 전년 대비 매출은 20.4%, 영업이익은 22.03% 상승하리라고 점쳤는데요. 예. 지난달 숲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서 내놓기도 하면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실적 상승 전망 등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는 최근 예. 52주 신조가를 써내면서 고공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7월 6만 원대까지 빠졌던 숲의 주가는 트위치 철수 발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서 최근엔 1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네이버 취지인 얘기 좀 해보죠. 네. 네이버가 주가가 되게 부진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상반기에 네이버 카카오 네. 투자했던 분들 뭐 주가가 30, 40%씩 빠져가지고 네. 굉장히 시름에 차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네이버 취직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좀 잘 돼서 아프리카 TV처럼 돈을 좀 뭐 이렇게 막 월 뭐 분기에 뭐 1000억대 영업이익 뭐 2,300억대 이렇게 내기를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바랄 그렇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네. 취직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 취직 역시 트위치의 정체성인 그 게임 특화 스트리밍 네. 플랫폼에서의 그 자리를 지금 일단은 잡은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비교적 서비스 초기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예. 네. 현재는 회사는 현재 50억 규모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트리머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파트너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고 채널 노출 기회 등을 확대하면서 이제 스트리머를 좀 그 플랫폼 내에 좀 안착시키려는 이제 시도입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취직에 합류한 파트너 스트리머는 프로게임 선수를 비롯한 현재 140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생태계가 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취직의 최대 강점으로는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는데요. 예. 이미 네이버 카페 그리고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은 물론 네이버 내 짧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클립 등과 취직이 연계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이용자 유입은 다양한 수순이고요. 예. 수익화 전략 격치 순차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네이버는 지난달에 취직의 중간 광고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간 광고를 영상 시작 전에만 틀었는데 보다 노출 빈도를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이버는 취직의 중간 광고를 도입하면서 이용자가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제거 상품도 함께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확장 전략을 펼치곤 있습니다만 스트리밍 시장 그 초기에 불거진 다양한 논란 때문에 콘텐츠 측면에서 다각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은 글쎄요. 네이버의 취직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건 결국 게임 스트리밍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인데 그렇죠. 예. 네이버 취직이 게임 특화로 플랫폼 성격이 굳어진다면 구조적으로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네이버가 그걸 잘 알겠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짧게 한 말씀만 네. 듣겠습니다. 네이버가 취직이 숨만큼 나중에 돈을 좀 벌 것 같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2월 달에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대형 스트리머에 대한
계약이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아. 예, 연내에는 현재 고착화된 숲의 우위가 좀 유지가 될 전망이 우세하고요. 다만 그 중요한 거는 내년 2월인데 그 대형 스트리머가 계약이 종료되고 숲에서 활동하는 네. 스트리머들이 취직으로 대거 이동한다면 다시 한번 올해 초와 같은 시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숲한테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까? 거고 주가한테 네. 실적에도 네. 만약에 그때 잘 지키지 못한다면 숲에 지금 일어났던 주가 상승이나 실적 상승세에 뭔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변수가 네. 있을 수 있다. 네. 반대로 숲 또 역시 마찬가지로 취직에서 활동하는 그렇죠. 예, 스트리머를 영입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져오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네. 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